먼 미국 땅에서 자식들을 잘 키워내고 열심히 사시는 여러분들 정말 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천원주입니다. 전쟁도 가난도 겪은 우리 세대는 참 눈물겨운 세월을 살았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까지 여러분들의 세월이야 어떠셨겠습니까?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요즘 제가 깨달은 건요, 양 한 방을 잘 결합하는 게 최고의 건강 관리라는 겁니다. 클레버 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아세요? 양방과 한방의 좋은 혜택들을 쏙쏙 뽑아서 제공해주는 똘똘한 플랜이더군요. 우리 한인의 건강 문화도 이해하고 실력 있는 한국 의사와 전문의를 척척 연결해준다니 얼마나 똘똘합니까? 이제 우리도 똘똘한 클레버 케어 플랜으로 150까지만 사십시다. 기분 좋은 10월, 여러분의 웃음이 한 달 내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닷새 동안의 외교 마라톤을 시작한 바이든 대통령이 프란치스코 교황과 회담하고 지금 프랑스 대통령과 만나고 있습니다. 바이든과 교황의 미팅은 해피타임 같아 보였고 프랑스 대통령과는 외교 분쟁 이후의 미팅이라 주목됩니다. 연방 하원은 바이든의 아젠다인 기간 산업안 투표를 또 연기했습니다. 민주당 내 진보파와 중도파의 합의는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행정부 당시 시행했던 난민 신청자에 대한 가족 분리 정책 희생자들에게 보상을 하는 안을 검토 중입니다. 물론 소송 이후의 합의이고 공화당에서는 말도 안 된다는 반대의 소리가 들립니다. 공군에서도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군인들이 있어서 그들에 대한 입장 정리에 관심이 쏠립니다. 또 300만 명 이상의 베이비 부머가 팬데믹 기간 중 조기 은퇴를 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전 주지사가 자신은 부정하지만 성추행 혐의로 기소돼 법정에 곧 출두해야 합니다. 유색인종 지위 향상 협의회가 모든 메이저 리그 선수들에게 텍사스주의 어느 팀과도 계약하지 말라는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텍사스주가 낙태금지 등의 법 시행으로 인권을 위반한다는 이유입니다. 페이스북이 새로 바꾼 회사 이름은 가상과 현실을 연결한다는 의미의 메타입니다. 58세에 등반을 시작한 분이 70세 생일에 요세미티 엘 캐피탄 최고령 등반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이제 조금 전에 프랑스의 이마뉴엘 마크롱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만나서 지금부터 이제 심도 있는 회담도 하겠죠. 이 내용은 그 지난번에 호주와 영국과 미국이 프랑스를 쏙 빼고 호주는 프랑스와 군사 계약을 했는데 그 계약까지도 파기하면서 미국과 영국의 도움을 받아서 여러 가지 이제 방어 시스템 같은 것을 마련하기로 했고 또 거기에 대한 이득이 영국은 영국대로 뭐 롤스로이즈 같은 회사가 돈을 벌고 미국의 국방회사도 마찬가지고 미국에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중국을 겨냥하기 위한 이제 이러한 외교적인 세 나라 사이의 어떤 협정을 프랑스 모르게 했었다는 것. 그 뒤에 이제 프랑스가 호주와 미국의 대사들을 소환했다 다시 뭐 돌려보내기도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처음 만나는 미팅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미팅 전에 기자들과 이제 짧은 그런 미팅 같은 것도 있고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닷새 동안의 유럽 방문
프란치스코 교황은 조금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미 만났고 이마뉴엘 마크롱 그 전에 뭐 이태리 총리도 만났는데 이것은 좀 요식적인 행사죠. 로마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나라의 정치적인 지도자를 만난다 이 정도였고 그리고 이제 내일 모레 다음 주에 기후 변화 스코틀랜드에서 열리는 보리스 존슨이 주최라는 그 기후 변화 협상에까지 그때까지 닷새 동안이 굉장한 외교적인 시험대고 외교적인 마라톤을 하는 것이고 바이든 대통령이 본인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몇 개월이 지난 6월 달에 미국이 돌아왔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미국이 돌아왔다. 그 미국이 과연 돌아온 것인가? 세계는 닷새 동안의 마라톤 외교 방문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하려고 할 겁니다. 지금 프랑스 대통령에게는 이번에 만나는 그 미팅도 프랑스가 이 외교 관계에 있어서 미팅을 어디서 하느냐 이런 건 중요하잖아요. 프랑스가 원하는 쪽으로 해줬고 이번에 기자들 앞에서 두 나라 대통령이 나란히 앉아 있을 때도 프랑스 대통령 먼저 얘기를 하라고 하고 프랑스 대통령이 아주 길게 얘기를 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가만히 아주 열심히 경청을 하고 나서 짧게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지금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눌 텐데 그만큼 미국이 프랑스에 잘못한 점이 있어서 잘못했다기보다는 어쨌든 그 프랑스를 제치고 미국이 호주를 딱 끼고 앉아서 미국의 이제 군비 같은 것도 이제 군사력 같은 것도 수출도 하면서 중국을 딱 방어하려는 계획을 세웠으니까 프랑스가 화날 게 당연하고 그 미국 대통령은 프랑스와 잘 지내야지 되는데 뭔가를 그 배려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프랑스가 원하는 장소에서 만나고 프랑스 대통령이 먼저 얘기를 하는데 프랑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지금 이 미팅에서 프랑스 대통령이 뭐 바이든 대통령이야 그럴 리가 없고 비위를 맞춰야지 되는 형편이지만 전혀 아주 기분 나빴다는 것을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미국과 프랑스의 공통적인 아주 그 지도국가로서의 중요한 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주 문제라든가 기후변화는 물론이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같이 그 해야지 된다. 뭐 디지털 시대의 여러 가지 도전도 마찬가지고 그런 얘기를 쭉 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그 프랑스 대통령과 아주 그 편안하게 뭐 바이든 대통령의 스타일이죠. 너무 경직되지 않게 권위 같은 거 다 내려놓은 채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프랑스는 미국의 너무나 중요한 그 동맹국이다 하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어쨌든 분위기 괜찮았고요. 내용이야 나오겠죠. 오늘의 미국이 끝날 때쯤 되면은 그리고 교황청을 방문한 것이 이 외교 시험 때의 전주곡입니다. 해피 모먼트라고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매체에선 75분이라고 하고 어떤 매체에서는 90분 미팅이라고 하는데 왜 틀리는지 모르겠어요. 의전 뭐 기다리는 대기 시간까지 포함해서 90분이라고 하는 게 아닌가 뭐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 70분이 되었건 90분이 되었건 지금까지의 최근에 미국 대통령을 교황이 만난 그 시간으로서는 가장 깁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 만났을 때 오래 만났다 했는데 뭐 50분이었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30분. 그에 비해서 90분이 됐건 75분이 됐건 길게 만났는데 보니까 이제 중요하게 얘기를 한 그런 이슈가 있는데 항상 외교 특히 13억 인구의 카톨릭 인구의 최고의 지도자인 교황과 다른 나라 지도자들이 만났을 때는 이슈를 이걸 뭐 이렇게 처리했다. 네가 양보라고 우리가 뭐 또 이걸 양보라고 뭐 이렇게 했다라기보다는 분위기가 더 중요한 것인데 굉장히 분위기는 괜찮았고요. 미국의 이제 카톨릭으로서 종교가 두 번째 대통령으로서 바이든 대통령은 그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이 다운플레이 자신의 종교에 대해서 하던 것과는 달리 그 당시만 하더라도 카톨릭이 대세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존 F. 케네디는 내가 대통령이 돼도 나의 종교와 정책은 분리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지만 그렇지만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굉장히 그 본인의 종교를 센터에 두죠. 뭐 일요일이면 성당에 가고 부통령이었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에 이제 오스마 빈 라덴을 살해하는 작전을 세우고 상황실에서 대통령 있고 부통령 있고 군 관계자들 있고 쫙 그것을 이렇게 모니터하고 있는 그 상황의 사진을 보더라도 바이든 당시의 부통령은 이렇게 묵주를 만지작만지작거리고 있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의 프란치스코 교황과의 이번 그 만남은 중요하다고밖에 볼 수 없죠.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가난을 위해서 세계 빈곤을 없애기 위해서 싸운 건 너무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그리고 이제 기후변화에 대해서도 바티칸의 교황은 기후변화 여기에 참석은 하지 않지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슈잖아요. 그런 얘기를 했고 교황은 그 바이든 대통령과의 미팅에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제약회사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에 있어서 어떠한 그 저작권이 아니라 상표권이죠. 이럴 때는 지적재산권 보호 같은 것을 풀어야지 된다. 그게 교황이 늘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해오는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에게도 지금 가장 무서운 적인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줘야지 된다 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교황이 강조한 것으로 나오고 더군다나 이제 지금 카톨릭계에서 아니 낙태도 찬성하는 대통령에게 뭐 성찬식 하면 안 돼 뭐 이런 것이 미국 주교에 의해서 캠페인이 주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교황을 만난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데 이제 전반적인 미국 사람들의 여론을 보면은 모든 성인 공화당 민주당 가릴 것 없이 67%는 대통령으로서 또 당으로서의 낙태를 지지하는 것과 대통령의 신앙은 어느 정도 분리를 해야지 되기 때문에 그에게 뭐 성찬 주는 것을 허용을 해야지 된다. 67% 허용하면 안 된다. 29%인데 민주당은 87%가 그거와 무슨 상관이야. 공화당은 오히려 그런 거 주면 안 돼. 무슨 뭐 하면서 그러는 사람이 55%. 아이 그냥 허용해야지 돼. 뭐 이런 사람이 44%입니다. 분위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교에서의 분위기는 뉴스하는 사람이 볼 때는 상당히 재미있죠. 오늘은 어땠느냐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나 오바마 전 대통령이나 이 교황을 방문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여성들의 경우는 머리에 그 카톨릭 베일을 쓰는 거예요. 이게 의무는 아니랍니다. 무슨 카톨릭 국가의 퀸 이런 경우는 의무지만 의무는 아니지만 그냥 의례적으로 베일을 쓰죠. 지금 그래서 그 질 바이든 여사도 베일을 썼고 남자들도 짙은 옷, 여자들도 짙은색 옷을 입도록 돼 있어서 이 바이든 대통령은 거의 감청색 정도 곤색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질 바이든 여사는 검은색 옷을 입었는데 여기서 바이든 대통령이 그 교황에게 그 하는 것 본인과 같이 수행하고 있는 사람을 전부 소개를 했거든요. 중요한 사람들을. 그걸 보면서 여러 가지 그 바이든 대통령의 성격 같은 것을 알 수 있었고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자신의 그 국가안보보좌관이라든가 아니면 국무장관도 일일이 다 소개하고 그리고 또 이제 의전국장 대행도 소개를 했거든요. 닥터 그 아만다 슬라시라고 소개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전국장 대행은 나에게 항상 선을 지키게 한다. 닥터는 다른 분이에요. 의전국장 대행은 나에게 항상 이 의전상 대통령이 여기서 이런 거 있잖아요. 선을 지키게 한다. 나를 시킨다. 뭐 이런 뜻으로 부드럽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닥터 아만다 슬라트는 국가안보국의 유럽국장입니다. 이 국가안보국의 유럽국장을 소개하면서 쉬거든요. 이 의전대행국장도 그 국장 대행도 쉬고 그리고 이제 국가안보국의 유럽 국장도 쉬거든요. 이 닥터 쉬는 나보다 외교 정책을 더 많이 알고 대통령이 교황에게 소개하면서요. 그리고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교황도 사람들을 대하는 것을 보니까 두 사람 사이에 이제 통역이 있었죠. 끝까지 그 만나고 방을 나가고 뭐 무슨 뭐 교환을 하고 뭐 선물 같은 것 이런 것 하고 방을 나갈 때도 그 통역했었던 사람에게도 굉장히 그 배려하는 이런 모습이 있었고 그리고 또 중요했던 것 가운데 하나는 이 바이든 대통령도 교황과 만나고 밖에 또 나가서
이제 그 이태리의 러시아 외무장관을 만나고 하는 그런 모든 그 과정에서는 마스크를 썼거든요. 그런데 교황과 만날 때는 교황도 마스크를 쓰지 않았고 그 방에 있는 누구도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제 시야에서는요. 또 거리두기도 하지 않았고 전부 웃으면서 또 이 코비드-19 시대에 악수까지 했었던, 물론 전부 백신 맞았죠. 부스터샷도 맞을 수 있는 사람은 맞았고 당연히 이제 그 검사도 했을 테고요. 그런 것이 조금 다르다 하는 것을 그 보여줬고요. 또 하나는 그 코인, 그 대통령 챌린지 코인이라는 게 있더군요. Presidential 그 챌린지 코인이라는 게 있어서 이 코인을 지금까지 다른 사람에게 선물로 준 사람이 아마 없는가 봅니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이거 받으시겠어요? 제가 허락받고 줘야지 되는데, 왜냐하면 뭐 미국 뭐 대통령 무슨 미국의 문장도 있고 뒤에는 이 대통령의 출신 그 지역인 델라웨어도 있고 그런 동전인데, 동전을 뭐 크게 포장해서 주는 것도 아니에요. 손에서 이렇게 이 동전을 뭐 줘도 되는지 모르겠다고 하니까 뭐 괜찮다고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주면서 이거 다음에 우리가 만날 때 이 동전 안 갖고 계시면 내가 술 살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얘기를 하니까 그랬더니 또 교황도 아마 no problem 이렇게 얘기를 했는가 봐요. 조크 대 조크죠. 그래서 그 편안하고 뭐 격식 안 차리고 하는 프란치스코 교황과 역시 마찬가지 성향의 바이든 대통령이 만나서 시간이 더 길어졌을 수도 있다. 농담의 농담. 이게 이제 외교적으로 좋은 것이고 좋은 분위기를 이끌어내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런 얘기도 했고, 또 나이에 대해서는 사첼 페이지라고 42세의 메이저리그에 데뷔를 한 야구 선수 그 피처를 얘기를 하면서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의 그 유명한 피처였다면서요. 그 사람을 얘기를 하면서 누가 뭐 40대에 메이저리그 42세라고도 하고 47세라고도 얘기해요. 데뷔를 하느냐, 보통 35세 되면은 야구선수들 팔을 못 쓰는데 라고 바이든 대통령이 교황에게 얘기를 하면서, 그는 59세에 마지막 게임을 했는데 47세 데뷔는 아니겠네요. 42세가 맞겠네요. 47세 생일에도 이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당신은 65살, 나는 60살 뭐 또 이렇게 얘기해서 서로 웃었거든요. 한 사람은 84살, 또 한 사람은 78살 이렇게 그 얘기를 한, 그리고 그 나이를 얘기를 하면서도 바이든 대통령이 그 사람이요 47세 생일에 메이저리그에서 우승을 하고 나니까 그 선수들이 아니 기자들이 막 락커룸에 몰려와서 이 사람 이름이 사첼 페이지인데 당시에 이제 기자들이 아프리칸 아메리칸이에요. 이 사람 이름을 이제 다른 형태로 부르면서 이긴 소감, 이 나이에 이겼으니까 물어보는 거겠죠. 그랬을 때 그 선수가 한 얘기가, 아니 나는 보이즈 하면서 자신의 이름도 다르게 불렀어요. 이 아프리칸 아메리칸을 조금 낮게 보는 뭐 세치 뭐 이렇게 불렀거든요. 그랬더니 아 나도 나이를 보는 기준이 달라, 보이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내가 몇 살인지 모르는데 몇 살이어서 이렇게 뭐 이겼을 때 그 기분을 어찌 알겠어 뭐 이런 형태로 했다는, 당신은 65살, 나는 60살 이런 식으로 어찌 보면 아 그냥 뭐 그냥 그런저런 얘기야 라고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굉장히 주변 사람들도 해피하게 하고 분위기 좋게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맨 끝에는 God love you라는 말로 이제 그 마무리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도 임마뉴엘 마크롱을 만나지만 토요일과 일요일 G7 회담이 로마에서 열리기 때문에 또 만나고, 보리스 존슨도 앙겔라 머클은 이번에 그 유럽의 지도자로서는 마지막 G20 정상회담에 참석을 하는 거고요. 또 그 문재인 대통령도 당연히 지금 G20의 회원 국가로 교황을 만났습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만났어요. 미국 대통령과 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번에 하려고 시도했다가 되지 않았었던 교황의 뭐 방북 이런 것, 그래서 한국 측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를 보면은 바티칸 얘기는 아직 아니고요. 교황이 이제 초대장을 받으면 가겠다는 얘기를 했다는 것, 지난번과 똑같은 얘기죠. 그 이후에 뭐 서로의 해석은 달랐습니다만은 지금 그런 일이 있어서 G20 정상회담들과 만나고 또 뭐 기후 뭐 변화 회담도 하고 일요일에 기자회견도 하고 하는 형태로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세계 정상들과의 회담, G20 기후 변화 회담 같은 것이
지금 서막을 올렸고요. 해서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는 얘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갤럭시 거위터 리블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터 리블, 거위터 리블 전문회사 코지다운,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으로 절개를 최소화하는 복강경 수술 전문 장지아 외과, 매일 아침 재래식으로 직접 만드는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차원이 다른 샴푸형 흰머리 염색약 수화연을 핫세일 중인 한국 홈쇼핑 공동후원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해외로 나갔는데 미국에서도 지금 중요한 이슈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민 이슈도 마찬가지고 또 바이러스 백신에 관한 것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들어오고 있는 뉴스 보면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바이든 현 대통령이 낙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이 성찬은 받아야지 된다. should라는 단어를 쓴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소세지라는 말이 정치에서 쓰여질 때는 이것저것을 막 그 섞어서 갈아서 어쨌든 뭔가를 만들어낸다. 먹을 것을, 현실적인 것을 할 때 쓰여지거든요. 지금 기간산업안이나 특히 기간산업안보다도 이제 좀 규모가 크고 사회복지에 많은 것을 투자하는 사회복지, 뭐 사회안전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회복지 지출안, 이게 이제 지금 소세지처럼 막 그 버무리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간산업안은 통과되겠죠. 그런데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아직까지 어제 투표하려고 하다가 또 연기를 했고요. 이 소세지에 대해서 사회복지 안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 진보는 오케이 했답니다. 그래서 뭐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메디케어가 청각에 관한 것은 커버하지만 시력과 덴탈은 커버하지 않고 이것은 조 맨신 웨스트버지니아가 지역구인 의원이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이고 법인세 인상은 없습니다. 이것은 또 크리스틴 시네마 애리조나가 지역구인 민주당 연방 상원의원이 싫어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법인세의 그 전체적인 인상 자체는 없지만 최저 15%까지는 하게 하는 이윤이 10억 달러 이상인 기업에 적용을 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 맨신 의원이나 그 시네마 의원이 다 지지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리저리 해서 이제 버물려서 소시지를 그 만들어낸다는 얘기인데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패밀리 그 리브가 아웃됐다는 거죠. 말하자면은 그 여성이 아이를 출산했을 때 이런 나라가 뭐 선진국은 물론이고 보니까 전체적인 국가 가운데서도 물론 한두 국가 빠지는 국가가 있을지 모르지만 미국 빼고 6개 국가밖에 안 되더군요. 여성이 출산을 했을 때 산후 휴가를 주지 않는 나라. 뭐 그러니까 당연히 미국은 여성도 안 주는데 남자를 주겠어요? 아빠도 안 주죠. 그런데 물론 지역에 따라서 또 다르게 융통성 있게 적용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 연방 차원의 법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해서 뭐 영국 같은 경우도 여성이 아이를 낳으면은 52일 휴가가 있고요. 그리스가 43일, 뭐 아일랜드 42일. 주로 이제 유럽이 많은데 동구권에도 많습니다. 동구권은 여자도 일하고 남녀 동등 이런 것이 어느 부분까지는 되기 때문에 뭐 그 또 체코 공화국도 28일이나 주고 이스라엘 26일, 헝가리 24일, 이태리 22, 룩셈부르크 20일, 폴란드도 20일이나 줍니다. 아무튼 미국이 없어요. 미국과 함께 없는 다른 6개 국가를 말씀드릴까요? 이 여성들의 산후 휴가가 없는 국가. 마샬군도 또 미크로네시아 마샬제도 포함해서요. 또 무슨 다 뭐 태평양 서부 어디 이런 그런데 아주 이름도 들어보기 힘든 섬나라들입니다. 나루 그리고 팔라우 그리고 또 그 뭐 뉴기니아 뭐 통가 이런 그 작은 섬나라하고 미국이 수준이 같은 거예요. 출산 휴가를 주지 않는 것.
그렇습니다. 헬스케어와 이 출산 휴가에 대해선 미국이 후진국 중에 후진국이죠. 어쨌든 그것은 이제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리고 이민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하니까 어떤 분이 기대하시는데요 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여러분께서 듣기를 원하시는 기대하는 내용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미국의 국가의 성격을 보여주는 겁니다. 제로 토러런스 이민정책이라고 해서 2018년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나중에는 주춤했지만 가족들을 그 사람들을 많이 못 오게 한다 해서 난민 신청을 하려고 주로 이제 멕시코 국경을 넘어서 미국으로 오는 사람들 어린 나이 정말 젖먹이 아이까지 엄마 아빠와 떼어놓아서 나중에는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또 어떤 경우는 부모가 그래 너희라도 잘 살아라 연락을 끊어서 연락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관계 당국에서 잘못 관리를 해서 연락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지금 현재 그렇게 해서 부모와 떨어진 아이들이 5,500명이나 된다는 얘기거든요. 뭐 500명 무슨 뭐 말이 많지만 결국은 지금 현재로서는 5,500명 어린이들이 분리가 됐었다. 그 사이에 이제 찾아주는 과정인데 미국이 어떤 나라냐면 이런 일이 있을 때 세계에 난민법이라는 것이 있고 미국에서 그동안 잘 사는 나라들이니까 또 그들이 오면은 부작용도 있지만 좋은 작용이 많았기 때문에 받아들인 거죠. 난민이건 이민이건 와서 싼 노동력으로 미국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들을 해주니까 그게 경제 번영이 되니까 그러다가 이제 정책 기류가 바뀌면서 못 오게 해야 돼 하면서 가족을 떼놔서 이러니까 미국에서요. 미국의 여러 그 단체들이 이 사람들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돈이 있으면 국경을 넘어서 오지 말아요, 오지 말아요 하는데 갈래요, 갈래요 하고 오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대변해 주는 거죠. 변호사들도. 소송이 많이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뉴저지주에서는 뭐 어린이 한 명과 그 성인 그 한 명에 이제 합쳐서 12만 5천 달러를 배상해라 하는 것도 내렸고 그 사이에 어린아이들이 충격이 많았겠죠. 모르는 곳에서 또 그 생활 환경도 너무너무 춥고 뭐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부모와 어느 날 갑자기 떨어져서 그래서 이 아이들의 상처는 영원하다. 설령 가족이 재결합을 했다 손 치더라도 그런 형태로 저 지금 법무부 국토안보부, 보건복지부가 한 명당 45만 달러, 가족이면은 100만 달러 이렇게 해서 합의하는 것을 지금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미국 그 민권자유연맹이 아주 그 앞에서 일을 그 하고 있고요. 보통 고소된 것은 왜 이게 45만 달러라고 공화당에서는 말이 돼? 아니. 뭔 권리로 미국을 그렇게 넘어오려고 했었는데 그게 그럴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쪽에서는 난민 신청은 어느 나라나 하는 것이고 미국은 선진국이기 때문에 국제법에 맞게 난민 신청을 받아줘야지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됐다고 해서 미국의 민권연맹 같은 데서 손을 써서 이 사람들이 미국을 고소를 하는데 평균 340만 달러 가족당 요구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족당 100만 달러 한 사람당 45만 달러 이 정도의 합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꼭 돈 문제뿐만이 아니라 바이든 대통령이 동의를 했어요. 가족 분리 정책은 미국에서 그 역사적인 윤리에 있어서의 오점이다. 공화당에서도 많은 여성들이 선거에서 공화당을 찍지 않은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가족 분리 정책 때문이었기도 합니다. 그래서 치유돼야지 되는데 치유되는 데는 돈뿐만이 아니라 이 나라에 가능하면은 그 사람들을 머무르게 할 수 있는 것까지 우리 하겠다. 되돌아보면요. 노예를 막 아프리카에서 잡아다가 쇠사슬로 막 묶어서 배에서 숨지면 그냥 바다에다가 물고기 밥으로 주고 그렇게 해서 열심히 농장에서 일 시키고 뭐 하고 하고 나중에 노예 해방 선언하고 그럼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했었던 거 너무 미안하니까 보상할게 하고 보상도 안 하고 그 문제가 지금까지 이어지잖아요. 노예 해방 선언이 1865년인데 같진 않지만 비슷한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난민 신청을 해서 그렇게 가족이 분리됐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돈으로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미국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보상을 할 만한 것은 해야지 된다는 것이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입니다. 공화당은 비난하는 이유가 아주 간단하죠. 돈 때문에. 아니 그리고 왜 그 사람들을 우리가 받아야지 되고 난민에 원래 그렇게 포용적이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돈도 그래. 아니 9.12 사태 때보다도 더 어떻게 보면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잖아. 9.12 사태 때 사망자의 경우는 그 피해 가족에게 평균 200만 달러를 보상을 했습니다. 그 당시로서는 몇십 년 전이니까 굉장히 큰 돈이었죠. 세금도 받지 않고 전례 없는 그런 보상을 했었고 아무튼 이번에 뭐 돈의 액수 이런 것보다도 결국은 미국이 했었던 그 일에 대해서 어떠한 이유가 있던 어린아이와 부모를 떼놓게 생리별을 시키는 이건 우리가 잘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는 그 수습하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바이러스는요 지금 뉴욕의 소방관 오늘부터네요. 이거 어떻게 되는지 또 뉴스 나오겠는데요. 소방관 경찰국에서 접종받지 않은 사람들 이제 돈 안 주고 집으로 돌아간다고 하는데 군인도 지금 미국 해군이 아니라 공군이 이제 세 번째로 많아서 한 32만 4천 명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두 번 다 백신 접종 받은 공군 뭐 94%, 한 번 받은 군인이 1.8%, 나머지 뭐 한 12,000명 정도는 안 맞는다고 지금 그 버티고 있다고 합니다. 공군에서. 그러면 이 공군은 특히 조종사도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그 한 사람보다는 군인 한 사람보다는 비행기를 전투기를 조종할 수 있는 조종사의 역할이 어떤 때는 더 크다고 할 수 있겠죠. 모든 군인의 역할은 다 똑같이 중요하지만 그런데 조종사도 있고 하는데 이 안 맞는다고 할 때 다음 주 화요일이 마감 시한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미국 공군이 되려면 의무적으로 맞아야지 되는 백신들이 있습니다. 뭐 수두라든가 그 밖에 무슨 뭐 간염이라든가 이런 것을 막는 또 성병을 막는 뭐 무슨 어떤 처방이라든가 그런데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어쨌든 그 정치적인 것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정말로 가장 그 명령에 복종하는 집단에서조차도 반대하는 여기에 복종하지 않겠다는 게 나와서 그럼 공군에서는 이 군인들을 어떻게 할까? 이게 주목이 되는 부분이고요. 어린이 백신은 부모님들이 기본적으로는 백신이 승인 나오는 것을 원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접종을 우리 아이를 제일 먼저 맞히겠어 이런 부모님들은 많이 안 된다고 하죠. 한 24%. 그러나 조금 지나면은 부작용 없는데 뭐 몇 주일 지나고 하면은 맞히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는 이 얘기는 뭐 경제와도 관련되니까 잠시 뒤에 그 베이비 부모들의 그 팬데믹으로 인한 그 은퇴, 조기 은퇴죠. 일종의 전해드리겠습니다. 다른 경제 뉴스와 함께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은퇴를 일찍 하셨던 그런 그 베이비 부모들이 한 30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제도 그쪽 지역의 경제 전문가인 미구엘 파리아 카스트로 이 전문가가 한 얘기입니다. 계산을 내보니까 그 정도 됐다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본인이 자의적으로 내가 아무래도 나이가 좀 많으니까 또 질병도 있고 하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위험이 있어 하면서 그 위험도를 줄이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고 감원할 때 나이 드신 분들부터 먼저 그렇게 그 감원한 그런 케이스도 있죠. 아니면 또 다른 것은 선택적으로 팬데믹 기간 동안에 주택값도 굉장히 늘어났고 또 미국 사람들 가운데서 분산 투자로 주식을 선택하셨던 그런 분들께서는 주식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정도는 내가 은퇴해도 괜찮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은퇴를 하셨지만 내가 할 수 없이 감원된 사람의 경우에는 다시 들어가기 좀 힘들다는 얘기죠. 젊은 사람들보다는 팬데믹 이런 것이 끝나고 나서도 그렇다 하는 거고요. 팬데믹 기간 중에 직장을 떠난 사람이 이제는 그 베이비 부모 300만 명을 포함해서 525만 명 정도 되고 그리고 베이비 부모가 아니면서 직장을 떠난 사람 가운데서 뭐 가장 많은 사람들은 그 그룹으로 보면은 아이를 키우는 엄마, 아이 맡길 데도 없고 뭐 그런 이유로 또 면역력이 약한 사람이 되겠죠. 이 말씀 드린 김에 정치 뉴스부터 약간 브리핑하고 갈까요?
예, 알바니 카운티 그 쉐리프 관계자가 발표를 했는데 알바니 시 법원에 결국은 그 기소가 됐습니다. 누가요? 앤드류 쿠오모 전 뉴욕 주지사가 처음에 이제 이 사람이 저 사람이 보좌관이 주지사 맨션에서 나의 가슴을 만지고 뭐 어떻게 의도적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했어 이런 주장을 했었을 때 전부 노노노노 아니야 그런 일 없어 그런 일 없어 이태리 사람들은 뭐 그렇게 가깝게 접촉을 해 이런 형태로 자신의 주장을 하면서도 사임은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불만이 경범죄 불만이라고 하네요. 알바니 시 법원에 접수가 됐고 그리고 이제 그 기소를 했습니다. 검사가 기소를 했는데 11월 17일에 이제 그 앤드류 쿠오모 전 주지사가 법정에 출두해서 본인의 입장을 주장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뭐 뉴욕의 그 검찰총장이라든가 이런 여러 사람들이 지금 앤드류 쿠오모에 대해서 좋은 그 입장이 아니에요. 좋은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주지사의 선거에 출마한다는 자신의 또 다른 정치적인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앤드류 쿠오모 전 뉴욕 주지사로서는 쉽지 않은 그런 그 재판이 될 것 같아 보이고요. 또 하나는 오늘 나온 뉴스 가운데 하나가 전에 제가 몇 개월 전에 여러분들께 자주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아담 킨징어라는 아주 젊은 일리노이가 지역구인 공화당 연방 하원 의원이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은 리즈 체니와 함께 1월 6일 의사당 사건을 특별하게 조사하는 조사위원회에 뭐 민주당이 7명인가 그러고 공화당이 2명인데 이 공화당 2명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공화당의 그 자체 반성 그리고 자책 같은 것을 공개적으로 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리즈 체니와 마찬가지로 아주 강력한 그런 그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그것을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을 했는데 재선에 나가지 않는답니다. 성공한 6선 의원이에요. 연방 하원 의원인데 여러 얘기를 하면서 의회에서 내가 쭉 일을 6선 의원으로 해보면서 참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의 분열, 공화당 내부에서의 뭐 여러 가지 의회 내부에서의 정치적인 분열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를 알았고 그 갭 차이 사이에서의 커다란 나라 또 커다란 민주주의라는 명제에서 이걸 어떻게 갭을 줄여가나 이런 욕망이 그런 그 태도가 그런 디자이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디자이어가 이제는 없다는 거예요. 과거의 정치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단합이라는 게 더 이상 우리들이 흔히 쓰는 말이 아니다. 비디오로 오늘 얘기를 했는데요. 이런 상황에선 내가 재선에 집중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다고 나라를 위한 나의 열정 이게 약해지는 게 아니라 더 강해졌다. 어느 때보다도. 그리고 리더들에게 당 리더들에게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글쎄요. 하원은 끝났지만 maybe 뭐 상원 선거에 출마한다던가 주지사 선거에 출마한다던가 이런 일이 있을지 없을지까지는 오늘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 이것도 간단히 말씀드려도 되겠네요. 페이스북이 이제 리브랜딩 요즘 뭐 페이스북이 돈만 알아 이런 그 비판이 많이 나오면서 어제 이제 그 연례 회의에서 메타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메타버스 가상현실 공간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마크 저커버그가 직접 비디오에서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만약에 비디오 게임을 다 나중에 미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돈 벌기를 위해서도. 비디오 게임을 한다고 하는데 저쪽에 있는 사람과 내가 같은 한 공간에 있는 것과 같은 느낌으로 게임을 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모바일 그 인터넷을 이 같은 가상현실 공간이 메타버스가 승계한다고 보는 겁니다. 페이스북은. 게다가 대고 페이스북이라는 회사가 오욕이 많이 묻어있기 때문에 이 회사 이름을 메타 그 메타버스에서의 메타로 따오고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페이스북이라는 그 소셜네트워크 사이트 이름은 그대로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상현실에서는 나도 거기에 있는 것처럼 당신이 얼마나 멀리 있든지 거기에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왜 한국 드라마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이 스페인에서 막 그 게임하면은 서울에서도 막 하고 뭐 이런 비슷한 그런 거죠. 이것을 많은 사람들은 페이스북의 야망과 약함을 야망을 드러내고 약함을 숨기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리브랜딩 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색인종 지위 향상 협의회의 회장이 모든 프로 프리 에이전트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메이저 선수협회에 그 편지를 보냈는데 텍사스의 어느 팀과도 사인하지 말아라. NFL, WNBA, NBA, MLB 그리고 또 뭐 있죠? NHL 다 사인하지 말아라. 기본 인권을 위반하는 주다. 헌법에 보장된 여성의 권리, 뭐 낙태 권리 이런 거 얘기라는 거겠죠. 사랑하는 사람 위험에서 구해야지 된다. 선수 당신이 여성일 경우에는 더구나 더하다. 이거 뭐 사생활 침해고 게다대고 흑인과 브라운 유권자에게 공정한 선거를 하지 못하게 하고 투표법 코로나 바이러스를 사람들 이것으로 위험에 빠뜨리게 했고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여자면 텍사스 피하라. 흑인 선수면 텍사스 피하라. 코로나 바이러스로 숨질 확률을 낮추려면 텍사스는 피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뭐 프로 스포츠 팀 많죠. 뭐 휴스턴 애스트로스를 포함을 해서 월드 시리즈에 뛰고 있는 이런 얘기고요. 잠시 뒤에 인간 스토리 하나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혹시 로스앤젤레스 타임즈를 오늘 보신 분이라면 기사가 아주 길거든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께 그 긴 것을 다 전해드리지는 못하지만 이름 발음은 잘 못하겠어요. 아무튼 70세의 한 분이 70세 생일을 정말로 감격스럽게 보내셨습니다. 요세미티의 엘 캐피탄을 오른 최고령자가 됐습니다. 2017년에 이제 자신의 기록을 또 이번에 깨신 거예요. 그때도 아들과 함께 올라갔었는데 아들이 그 유명한 등반가 그 알렉스 그 혼노글드 2018년도에 뭐 프리 솔로라는 그 다큐멘터리가 있었죠. 이 아카데미상에서 상도 받았고 이 그 아들이 로프도 없고 다른 그 안전 장치 없이 엘 캐피탄 오르고 해서 뭐 그래서 올림픽 때 이번에 그 등반이 추가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58세 때에 2009년이니까요. 등반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아들과 함께. 원래는 뭐 프렌치 선생님이셨고 음악도 하고 뭐 그림도 그리시고 작가이기도 하고 그런 분이셨는데 이분이 아들의 그 인생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알고 싶어서 58세에 등반을 하고 항상 전에는 아주 그 위에 작은 점 같은 것 그리고 화강암 절벽 같은 걸 보면서 저 위에 가면 어떤 기분일까? 그 사람들의 느낌이 궁금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9월 23일 10시간을 올라가서 탑에 딱 쓴 겁니다. 생일날 친구들과 샴페인도 마시고 컵케이크도 먹고 하면서 이분이 얘기하시기는 너무 그 늦은 때라고는 없다. 새로운 관심을 갖는 때에 이렇게 얘기하면서 시작을 하고 보면은 굉장히 그 파워풀한 어떤 힘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한번 해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하고 70세의 엘 캐피탄을 최고령으로 등반하신 어머니가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갤럭시 거위터 리블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터 리블, 거위터 리블 전문회사 코지다운,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으로 절개를 최소화하는 복강경 수술 전문 장지아 외과, 매일 아침 재래식으로 직접 만드는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차원이 다른 흰머리 염색약 샴푸형입니다. 수화연을 핫세일 중인 한국 홈쇼핑 공동권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그런데요. 이런 분들은 70세에 뭐 엘캐피탄을 최고령으로 등반하고 이런 분들은 뭐 누구나 할 수 있어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때마다 또 한 가지 한편으로 생각나는 것은 이 같은 아주 특별한 일을 모든 사람들이 다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본인의 그 환경에서 하고 싶었던 일이라든가 할 수 있는 일이라든가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분께는 그것이 최고지만 나에게는 또 다른 잔잔한 대단한 역사도 있을 수 있잖아요. 강희신이었습니다. 가득 치르세요.
원하는 건 무엇이든 초대형 그림도 거뜬하죠. 언제나 기아 카니발 MPV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당신의 다음 도전은 무엇인가요? 기아 카니발 MPV.